안녕하세요, 경호입니다. 저번 영상을 보면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영상이 나왔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확진되어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재택치료를 했는데요. 재택치료를 하면서 이만저만 진짜 불편한 게 많았어요.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또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고 하지만 GPS가 있는 어플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집 밖에 나가면 막 알람이 울리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재택치료를 하는데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3만 명일 때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5만 명? 이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보건소와 연락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건소랑 연락을 하려고 했던 게 재택치료 하는 규정? 또 자가격리 하는 규정이 계속해서 바뀌더라고요. 2월 4일자인가 그때 한번 또 재택치료 기준이 또 바뀌어가지고 보건소랑 연락을 취하려 했는데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뉴스가 이 뉴스인데요. 이제부터는 확진자 책임 커진다. 관리 대상에서 방역 주체로. 그러니까 이제 확진이 된 사람이 이제 방역 주체가 돼서 스스로 약간 해결을 나가야 되는 그냥 그런 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 별 문제가 없고 60세 미만이라면 이제부터 확진됐을 때 건강 상태를 스스로 살펴야 된다. 또 이렇게 필수적인 상황에서는 외출이 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솔직히 확진되고 나가지고 밖에 나가는 것도 민폐같고 좀 그렇잖아요.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니까요. 저도 실제로 경험을 해봤고, 제가 치료를 할 때는 이렇게 건강관리 세트를 제공을 해줬어요. 거기 보면 체온계나 산소포 측정기하고 또 상비약이 또 들어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위험군이 아닌 일반 관리 대상 치료자들한테는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약을 따로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 집에 있는 약을 찾아서 먹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사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또 만약에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딱 지금 이 현 시각으로 바뀐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좋은 어플, 그리고 향후에 이제 갑자기 아팠을 때 사용하기 좋은 어플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소개해드릴 어플은 올라케어라는 어플입니다. 올라케어는 비대면 진료 어플이라고 하던데요. 저도 만약에 재택치료를 할 때 이 어플 알았으면 진짜 많이 사용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염이 생겼어요. 근데 약을 사러 갈 수가 없어서 재택치료 끝나고 해제되고 그 다음날 가서 치료를 받고 구매를 했거든요. 올라 어플을 회원가입을 하고 하면 이렇게 본인 인증 하라고 창이 뜹니다. 저도 한번 본인 인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 인증하면 이제 한경언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원하시는 비대면 진료를 받아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진료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다 떨어진 생리통 약을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증상 이미지 같은 거 첨부할 수가 있네요. 만약에 뭐 피부염 같은 거 일어났을 때는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약 수령 방법이 있어요. 올라오는 오늘 배송, 서울 거는 당일 배송이 되고요. 또 안심 배송은 전국으로 되고, 또 약국 내원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카드 등록을 하고 나면 병원 매칭 방법을 선택해주세요가 나오는데 한번 올라코디 AI 추천으로 눌러볼게요. 한경아님 진료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료 신청이 됐고, 그 다음에 진료를 전화 상담이나 그런 걸 통해서 진료를 한 뒤 약을 조제를 한 후 집으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몇 분 뒤에 이렇게 알람이 옵니다. 한 저는 3분 뒤에 온 것 같아요. 진료가 예약되었으니 예약된 시간에 꼭 전화를 받아주라고 알람이 옵니다. 저는 지금 한 2분 남아서 기다려보고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이렇게 어플을 통해가지고 의사선생님과 바로 대화를 할 수 있네요. 굉장히 편리한데? 5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진료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알림이 떠요. 그러면 이렇게 진료 상세히 들어가면 주요 증상, 생리적 진료자고 약 처방전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약 5,000원 결제되었습니다. 약 배송 확정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됐고 조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히스토리가 나오는데 올라코디가 병원을 찾고 그다음 진료가 예약이 되면 상담을 한 후에 의사선생님 처방전에 따라서 약 처방전이 약국으로 가면 저한테 배송이 오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간단한 진료를 볼 수 있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고 또 집으로 배송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주 편리할 것 같고 또 특히 서울권의 경우에는 당일 배송이 가능하니까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미크론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곧 있으면 10만 명을 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드는데 지금 오미크론은 진짜 내가 막 어디를 많이 안 돌아다녀도 운 안 좋게 그냥 식당에서 밥 먹다가 옆에 사람이 걸렸으면 걸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몰라케어 어플을 설치해가지고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아, 약을 배달해주는 어플이 없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어플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재택 치료와 또 비대면 진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좀 많이 좀 잠잠해져야 될 텐데 요즘 너무 심해서 걱정입니다. 모두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올라케어 앱으로 미리미리 건강 챙기시기 바랄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